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자, 오늘 제가 설명해드릴 집은 야당역에서 도보로 약 한 3분 40초, 48초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복층. 자,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하는 그런 복층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기준이 1층이지만 앞에 조망권이 막혀있지가 않아요. 다 뚫려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넓은 테라스와 그리고 가니 테라스 하기에는 또 넓은 가니 테라스, 그런 집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1층에는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2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있는 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입구서부터, 아니 오늘은 반대, 2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오늘은 복층 위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보시는 복층 거실이에요. 2층 거실인데 사이즈는 뭐 소파, TV 누신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상관이 없는데, 소파 같은 경우는 작은 3인용까지는 가능해요. 부피가 너무 큰 거 말고. 그리고 반대쪽에는 TV는 약 한 75인치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복층에도 똑같이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 각 방마다 보일러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안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창문이 낮아 있어 갖고 환풍에도 정말 좋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안에 이렇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붙박이장으로 다 되어 있고, 아치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안쪽으로는 붙박이장이 이쪽과 그리고 정면 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요즘 최신 호텔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많이 되죠. 뭐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고, 뭐 샴푸나 린스 이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안쪽으로 매립형으로 된다 해서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양변기까지. 뭐 부부 욕실이라도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긴 좀 참고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으로 보이시는 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2층인데도 앞이 막힘없이 다 뚫려 있어요. 해도 정말 잘 들어오고, 바로 앞쪽에는 이제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조망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는 붙박이 책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아이방으로 쓰시기에는 정말 제격일 것 같아요. 책 같은 거 놓고 쪽으로 책상 하나 연결, 조그만 연결하고 침대 넣는다고 해도 사이즈는 완성 맞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세 번째 방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딱 들어와서 개방감이 정말 좋게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디자인 창이 정말 크게 잘 나져 있고, 창문은 개폐형 창문 저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옷장 놓는다고 해도 방으로 쓰시기에는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공용 욕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젠다이 선반 기준으로 세면대랑 그리고 일체형 비데 기본 다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욕조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매립형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까지 정말 잘 깔끔하게 정말 잘 되어 있고, 공용 욕실만큼 사이즈는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1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긴 계단이 D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데 손잡이 잡고 내려오시면은 전혀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거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폭이 약 한 4.5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소파가 들어가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5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반대편 같은 경우는 TV 약 한 80인치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지금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빔 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스크린 달아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천장 조명 같은 경우는 우물형 천장은 아니지만 라인 조명 D자로 들어가 있어갖고 우물형 천장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다 들어가 있고, 반대편으로는 주방이랑 거실이랑 아예 분리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기역자, 조금 꺾인 디귿자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별도로 이제 다른 것들 이제 누시면 되시, 여기서 요리를 하실 일은 없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화분이나 그런 것 같은 거 장식용으로 쓰셔도 되고, 환기창이 양쪽으로 나와 있어요.
주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쪽에 하이라이트 인덕션 삼성 걸로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싱크볼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밥솥 넣는 공간 밥솥 슬라이딩 설치가 되어 있고 밑으로는 오븐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전부 다 옵션으로 드립니다. 아니 밥솥은 왜 옵션이 아니에요? 밥솥이요? 밥솥은 뭐 쿠쿠 하나 주시나요? 이제 계약하시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6인용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8인용까지는 조금 그렇고 6인용 지금처럼 이렇게 딱 안성맞춤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복층 계단이 보이는 디자인 창입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화분이나 액자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방향제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방이 수납이 엄청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상하부장이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밑에 이제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긴 한데 색깔의 조화도 바닥이랑 정말 잘 되어 있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여기 이제 다용도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전이 여기도 나와 있고 이쪽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타워형으로 세탁기랑 건조기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병렬로 설치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안쪽으로 자, 여기 주방 바깥쪽에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테라스라고 하기엔 좀 너무 그렇고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콘센트가 나와 있고 그리고 야간 조명 등까지 양쪽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티타임이나 이런 걸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공간이 지금 파라솔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까 복층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와서 여기 복층 밑에 공간 다 있죠? 계단 밑에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짐 같은 거 별도로 보관하시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층에 있는 간이 화장실. 자, 간이 화장실인데 샤워는 좀 못해도 간이 화장실에 비데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보통 이제 공용 손님용이라서 여기는 설치를 안 하는데 1층 비데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 빼고 다 돼요. 환기창까지.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자, 여기는 테라스 나와서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나오면은 좀 전에 주방 쪽으로 바라봤던 다용도실 쪽 테라스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 한쪽만 뚫어갖고 계단 만들어갖고 이쪽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주차장 쪽으로 바로 나가실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꽂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번호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돌담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갈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아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 엄청 많네요. 계약하면 이거 다 뽑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대로 다 넣고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반려동물이 있다면은 여기서 뺄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충분히 나오고 지금처럼 호스 연결해갖고 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솔라무소 같은 경우도 양쪽으로 놔져 있어갖고 조경에도 정말 괜찮고 아니면 한쪽만 좀 어떻게 좀 베서 텃밭처럼 쭉 자그만하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나무 데크가 있는 바로 이쪽은 어닝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데크까지는 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놓고 아니면은 바베큐 파티 이쪽에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복층 자 기준층 1층과 2층을 사용하는 복층을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반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위에서 내려왔고 밑에를 설명해 드렸는데 근데 집은 좀 잘 보셨나요? 여기는 야당 역까지 도보 한 3분 40몇 초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도 역세권입니다. 자, 이 가격도 정말 인하가 많이 돼갖고 나와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 내 집 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